중국인이었고 뭔가 이렇게 조금 그래도 제가 한국 사람으로 너무 오래 활동한 터라 중국인이라는 국적을 바꾼 연기를 하는 게 쉽지 않죠. 그냥 전 중국인입니다 하면 되는 일이 아니어서 그렇죠. 여러 가지 고민이 됐죠. 그래서 머리도 정말 더운 여름이었는데 이렇게 길러보고. 긴 가발도 계속 붙이고 뭐 여러 가지들이 있었는데 또 메이크업을 하고 있는 게 이상한 설정이었어요. 이상해서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뭐랄까 좀더 이렇게 좀 자연스러우면서도 조금 더 척박하게 살아온 느낌에 그래서 이렇게 그런 흔적을. 진한 눈썹, 진한 속눈썹 그리고 막 어떤 깨 같은 전, 점 그런 것들이 설정이 돼 있었죠. 하나, 둘, 셋. 아니, 이번에 두분 바뀌었어요. 속눈썹 연장했습니다. 충격 고백입니다. 우리 한매가 메이크업을 할수 없는 상황이라 속눈썹을 연장했다.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그냥 영화를 찍는 그몇달 내내 계속 연결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아시다시피 그게 오래 안 이게 그쵸 가요. 영구적이지 않잖아요. 근데 여름에 촬영도 해야 되지. 그리고 그게 사실 우리끼리는 약간 그 분장팀과의 설정이긴 했어요. 이렇게 좀 뭔가 어둡게 촥 내려진 어쩐 그런 뭔가 그늘진 듯한 느낌이 눈의 이제 느낌. 이렇게 뭐 동양인으로서 좀 과하게 숱이 많을 때도 왜 약간 이렇게 소 같은 뭐랄까 그런 게 그쵸. 우수에 소 처한 같은 눈발. 비밀이 느낌이잖아요. 많을 것 같은. 그래서 연장을 근데 뭐또 한편으로는 조금 더 뚜렷해 보이지 않을까 이러면서 하긴 했는데 근데 그게 참 달라 보이더라고. 아세요? 그 속눈썹 다르죠. 연장술 하면 사람이 좀 달라 보이거든요. 많이 달라지죠. 달라 지금 연장술 해보신 분들이 심하게 공감을 하고 있어요. 다시는 못 고생 많이 살리겠다. 했어요, 효진 씨가. 자꾸 빠져가지고 계속 연결 맞춰야 되기 근데 그게 때문에. 연장하면 눈에 그늘이 져가지고 눈 그렇죠. 감았다 뜰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요. 맞아요.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